안녕하세요. 기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 다디 부모에 대한 적색 수배가 지난 23일 오후 인터폴에 접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스포츠 경향의 이 사건은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 ICPO 국제형사경찰기구 수장이 된 김종양 신임 인터폴 총재의 취임 이후 한국인 대상으로 인터폴과 공조를 펼치는 첫 사례라며 이 사건을 접수한 인터폴은 심사 과정을 거쳐 적색 수배를 내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적색 수배는 6가지의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국제 수배를 말합니다. 앞서 마이크로 다디 부모는 20년 전 충북 제천에서 친척과 주민 등을 상대로 20억 원에 이르는 사기 사건을 저지르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기 피해 액수는 알려진 20억 원이 아닌 5억 원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인터폴 심사에서 적색 수배가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적색 수배가 내려지고 그 과정에서 마이크로 다디 부모가 체포되면 우리 법무부는 해당 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 귀국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 다든 부모 사기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25일 자신이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 다디 하차의 불똥이 튄 프로그램은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아부와 JTBC 날 보러 와요 사심방송 제작기, 케이블 채널 올리브 국경 없는 포차 등입니다. 한편 우리 경찰이 마이크로 다디 부모의 사기 사건을 위해 공조에 나선 인터폴은 국제범죄의 방지, 진압에 협력하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제33차 베네수엘라 총회에서 가입했고 올해 한국인 최초로 김종양 신임 인터폴 총재가 최근 취임했습니다. 마이크로 다디 부모의 인터폴 적색 수배 직전인 23일 오후 귀국한 김종양 인터폴 총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인터폴 사무총국은 전 세계 회원국이 국외 도피 사범이나 적색 수배범 소재지 확인 또는 소환 요청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한국인이 총재가 됐으니 그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득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국인 범죄자 중 해외 도피범의 국내 소환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인기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만나요.